마지막에 이제 설명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등식의 배양이야. 등식의 개념 여기 공부할 때는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등식의 성질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 나는요 이 등식의 개념 여기 단어를 공부할 때 별로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근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내가 장담하는데서 이제 얘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가끔가다 학원 선생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등식의 개념은요 문제 이게 기출을 잘 분석을 하잖아. 얘는 학교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기출에 반드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선생님들이 얘가 안 될 수는 없거든. 반드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 근데 얘가 한 문제 나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 등식의 병형 공부하면서 등식의 성질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있죠? A랑 B랑 같다면 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곱하고 나눠도 변하지 않는다. 단 0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공부할 때 그거 공부했었던 거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건데 정말 잘 진짜 막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도 그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식의 대입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걸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제목이 조금 틀려요. 식의 값 대입이라고 해요. 식의 값 대입. 그래서 값을 대입할 때 그냥 중학교 2학년에 뭘 대입하면 식 자체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값을 대입하든요, 식을 대입하든요, 나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따로 공부할 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애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대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아 그럼 두 가지를 좀 조심하자. 이거. 두 가지를 좀 조심하자. 대입이라는 말이 나. 아 뭐 적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듣기만 하면 너 여태까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 단 내가 이제 하라 그럴 때만 귀찮아서 안 하지 말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식을 대입할 때는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정리 무조건 정리부터 좀 하세요.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동량 계산되는 건 계산해주고 거듭제곱은 거듭제곱 계산해주고 계산되는 건 계산 싹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정리하자 이거야. 혹은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편한 걸로 좀 정리하자. 내가 좀 대입하기 편한 걸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A-B가 뭐 3, 1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4A제곱 플러스 6B. 6B를 뭔 글자야 이게? 이거에 아직 배우진 않으니까 뭐라고 말 표현해. 아니 하여튼 그냥 말 표현할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1대 얘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나타내라. 나타내라라는 이 말은 이제 예민한 선생님하고 좀 이따가 이게 좀 미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정리하라 그럴 때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4a제곱 플러스 6b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a 없애라는 얘기예요.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a를 없애라는 것은 a 대신에 뭔가 대입할 껀덕지기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 껀덕지기 어디서 지금 여기 있거든. 근데 애들이 막 신나게 A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바꾸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B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이 A는 B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양변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B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아. 맞죠? 그러니까 A 대신에 얘를 갖다 넣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난 그렇게 안 할래. 정리해라는 건 내가 알기 쉽게 정리하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근데 봐. 이 A는 얼마니? 너무 어려워. 3 플러스 B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A가 3 플러스 B인데, 내가 여기 4A제곱이라 썼지. 그럼 얘 통째로 만들어 보자, 이거야. 무슨 뜻이냐? 양변에 제곱해버렸다. 그럼 좌변 뭐가 돼? 4A제곱이지. 얘는 뭐가 돼? B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플러스 6B, 플러스 9가 나오잖아. 맞냐, 안 맞냐? 맞지? 4A제곱이 이걸 해. 맞아요? 그럼 4A제곱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얘 넣으면 돼. 그냥 그거야.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이 수를 잘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손발이 손하고 머리가 얼마만큼 덜 고생하냐 이거야. 내 몸만 하는지 얘 가지. 맞게 정리하라는 거. 무조건 A는 뭐 이렇게 하면 느낌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이게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 정리하. 정리하라. 알겠죠?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식만 정리하지 말고 늘 것도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해버리면 되고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쓰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꼭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노란색이야. 과로입니다, 과로. 노란색이야, 노란색. 꼭 해야 되는 거야. 아우, 이제 진짜 저것쯤 좀 제발 좀 부탁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올 때는 괄호를 꼭 쳐줘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냥 대입할 때 뭐야? 그냥 괄호 쳐주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고 그딴 생각 하지 마요! 그게 더 오히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대입할 때 뭘 이용하라? 괄호 좀, 제발 좀!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놓고서 막, 아, 실수. 무슨 갯불 벌어주고 무슨 실수야. 실력이지. 안 돼. 한 번쯤 경험해 봤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애들이 특히 뭐야? 얘는 인간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건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는 해요. 본능에 가깝게. 늦게 귀찮아. 너무 긴데?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해요. 근데 어떻게? 또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귀찮은 거 싫어. 괄호 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지 마세요. 괄호 쳐주세요. 괄호 계속 쳐주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암산이 돼요. 그 괄호 없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 같은 거 바로 분배해서 싹싹싹 넘어가 버린다 이거야. 그럼 실수가 좀 덜한데. 일단은 지금 실수를 줄여야 돼. 얘는 실수니까. 시계값 대입은요, 시계 대입은요, 이게 끝이야. 뭐 더 이상 뭐 자주 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경량으로. 괄호. 두 번째 끝이야. 딱 없어. 여기까지 안 됐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제 시계 대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등시계 변형이라고. 등식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예린이가 지금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서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니요 육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뭐냐?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등식의 성질은요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몸이 기억하고 딱 보면은 진짜 졸고, 내가 막 졸다가도 막 하고, 딱 보면, 어? 맞았네. 이런 게 돼야 돼. 등식의 성질은요. 절대.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국어적인 능력. 뭘 얘기하는 거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해, 뭐 이런 등등등 말이 나와. 말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해 라는 그딴 말들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뭐 교과서적인 표현이 어자를 좀 붙이긴 했는데 속된 말로 표현하는 거야. 나타내라. 뭐뭐에 관하여 나타내라. 여기 문자가 들어가. 어떤 문자. 문자가 들어가. 문자가 여기 생략된 상태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 문자가 들어가서 어떤 문자에 관하여 나타내라. 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문자가 들어오고, 문자가 딱 들어오고, 문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이것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해라. 이것도 선생님도 잘 못 가르쳐요. 나니까 이 정도는 하지. 요령을 딱 알려줄 테니까 봐.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들이 나와. 근데 이게 등등등 나와. 땅땅땅땅땅 나와. 이런 말 신경 쓰지 마! 포커스는 뭐야, 포커스. 나타내라! 어떤 문자에 나타내라! 어떤 문자는 풀어라. 이 구분하시면 돼요. 뭐하라고요? 이거 구분하면 돼요. 구분 나타내 풀어 이거만 구분하면 돼.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려워? 아니 니은 아 티끝 이렇게 써있으면 나타내고요. 피읍 우 이렇게 니은 이렇게 써 풀어라 해.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저 새끼가 수학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라라고 하잖아.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예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 다른 생각하지 마요. 다른 생각하지 마요. 시계! 시계! 무슨 문자만 있으면 앞에서 나온? 앞에서 나온 그 문자 있지. 앞에서 나온 그 문자. 앞에서 나온 그 문자라고 할까? 그 문자라고 할게. 그 문자. 뭐, 그 문자. 여기서 그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는 이 더에 더. 이 문자, 앞에서 나온 문자. 이 문자만 나오면 돼. 이 문자만 있으면 돼. 이 문자만. 나머지 문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여기도 더. 아, 지워, 잠깐. 여기, 안 돼. 이쪽 때 얘 들어줄 거야. 얘는요. 회사 이런 겁니다. 방정식 풀어라. EX 플러스 3은 0. 이거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풀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EX 플러스 E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어떤 모양이냐? 이거 풀어라, 이거 풀어라,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은 이 풀어라는 방정식을 풀어라지? 그럼 결과물은 뭐야? 방정식을 풀어라 무슨 뜻이야? 이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의 X의 값을 찾아라.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X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야 이거. 딴 거 없어요! 풀어라는요! 풀어라는요. 앞에서 나온 여기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문자 여기서 말하는 지칭, 이 지칭 대명사라고 하냐? 그 자는 틀린 거야? 앞에 나온 문자야? 그 문자는 이라는 꼴이에요! 이해가? 문제 이제 이 끝이에요. 그냥 내용은 이제 다예요. 근데 이거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절대. 자, 봐. 예를 들게요. 452번 볼까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까지 설명 들으면 별거 없습니다. 아, 되게 쉽네. 착각하면 안 돼요. 쉬운 이유가 뭐 때문에? 쉬운 이유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 많이 틀립니다. 쉬운 이유는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S는 EY 플러스 1이네. 선생님도 애들 처음에는 애들 막 아, 네가 잘해서 그래. 잘해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안 되겠어요. 이제. 자, S는 ESY EY 플러스 1일 때 X 마이너스 4Y를 정리하라 해요. 그럼 X 대신에 뭐 하라는 얘기야? X 대신에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뭐 대입하자, 이게. X 대신에 대입할 때. 대입할 때 반드시 뭐 이용하자? 괄호 너무나도 중요하죠. 괄호 쳐주고 뭘 쓰자? EY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 뭐 하자? 마이너스 4, Y. 괄호 풀어볼까요? 그러면 EY 어떻게? 플러스 1, 마이너스 4, Y. 정량은 얼마입니까? 짝짝 동료한 계산이죠? 정량은 얼마야? 여기가 이해 가? 얘네 이해 너무 빨라? 저기서 X는 어디가 그냥 없애줘요? 그렇지.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없애주는 거 아니야. 없애주는 거 아니고 잘 봐봐. 이 문제가 지금 뭐냐? 1대 Y에 대한 식으로 뭐라 그랬어? 나타내라 그랬지? 문제 읽어봐. 문제 봐봐. 그렇게 돼 있지. 아이고 미안. 너 너무 건너뛰었네. 보세요. 나타내라 그랬지. 더 문자가 뭐야? 그 문자. 더 문자. 더 문자가 여기서 더 문자가 뭐야? 더 문자가 X야 Y야? 어머 세상에. 얘 나타내어라 바로 앞에 있는 거 찾으면 돼. 뭐예요? Y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쓸 시계 Y 빼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본다면 시계 Y만 있어라. 뭘 소거해라? X를 소거해라. X를 뭐하라? 소거해라. X를 없애라. X를 소거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뭐할 값을 어떻게 X 대신에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대입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X를 없애라는 얘기야. 그럼 X를 없앨 수 있는 껀덕지게가 어디 있어? 여기 X가 뭐라고 했어 지금 X가? EY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럼 X랑 EY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지. 그럼 X 대신에 EY 플러스 1을 어떻게 수저 넣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X 대신에 EY 플러스 1을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럼 X 대신에 EY 플러스 1을 넣어버리면 식은 어떻게 돼요? EY 플러스 1 괄호 안 쳐주면 난리가 나요. 알겠어요? 난리가 나는데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뭘 쓴 것 뿐입니까? x 대신에 뭘 쓴 것 뿐이에요? 얘 대입해서 뭘 쓴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지. 이해 가요? 오! 좋다. 이거.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니까 괄호 풀어주면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y. 자, 얘는 어떻게 동량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얘 동량이죠? 2y 마이너스 4y니까 얼마?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다르죠? 봐봐. 식에 y밖에 없지? 정리됐죠?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나타내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봐봐. 된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어라. 식에 뭐만 있어야 된다? 그 문자만 있어야 된다. y에 관해서 나타내어라. 식에 뭐만 있어야 된다? y만 있어야 된다. 뭘 없애버려라? y가 아닌 다른 문자를 없애버려라. 무슨 문자야 여기서? x를 없애버려라. x를 없애버려라. x 없애라니까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뭔가가 필요하다. 그걸 대입해라. 간단하지 않아?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선생님,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 아니야,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진짜 하나도 안 복잡해요. 문제 하나 내가 바꿔볼게요. 봐봐. 452-1이라고 하고 선생님 문제를 바꿔볼게요. 봐봐. 2x-5y-3. 자, 봐봐. x는 2y 플러스 1일 때 자,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자, 이렇게 됐어요. 뭐를? 얘를. 됐어요? 그럼 봐. 식으로 나타내라. 뭐를 없, 뭐를 나타내라. 어떤 문자. 얘 보지 말고. 어떤 문자. x에 관해서 나타내라. 그럼 식에 뭐만 있어야 돼? x만 있어야 돼. 뭘 없애야 돼? y를 소거해야 돼. 그럼 y를 소거할 y 대신에 뭔가 할 거, 건덕지가 필요하지. 얘지. 맞냐, 안 맞냐. 그럼 얘가 대입하기 편하게 바꿔야 되겠지. 가끔가다 여기 바보 같은 녀석들이요. x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생각, 문제 읽어보지 않고 그냥 갖다 쑤셔넣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서 지금 뭐가 포인트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져야 돼? y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얘를 y 대신에 넣을 수 있게 바꿔줘야지. 맞냐, 안 맞냐. 맞아? 그럼 얘를 y 대신에 바꿔줄 수 있게끔 식을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하자. y는 이라고 나타내주는 게 좋겠죠. 플러스 1 넘어가면 얼마예요? x-1이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x-1이죠. 한마디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식에 x만 있어야 된다. y를 소거해라. y를 소거할 건덕지은 여기다. 이해갔어?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2x-5 곱하기 괄호 열고주고 어떻게 해? 2분의 x-1 괄호 닫아주고 마이너스 3.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지. 이해가? 이해갔어? 어디? 괜찮아? 얘기해.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예를 들면 이 말이야. 이렇게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걸 안 보고 x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x 대신에 이거 수준을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문제에서 정확하게 봐야 돼. 얘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네. 뭐를? 얘를.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뭐를 소거해줘야 돼? 그렇지. y를 소거해야 되겠지? 그럼 y 대신에 늘 뭔가가 필요하지? y 대신에 늘 뭔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럼 y 대신 뭔가 숫자를 넣을 때 y 대신에 뭔가를 넣을 거지?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y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러스 1 넘어가니까 x 마이너스 1, 2y는 x 마이너스 1, 양변에 2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2분의 x 마이너스 1. 그럼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 y랑 2분의 x 마이너스는 같은 거지? 그럼 여기 y 대신에 뭘 써줘? 아, 여기 y 대신에 뭘 써줘? 얘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괄호를 이용할 거니까 어떻게? 곱하기 기호를 다시 살려주고. 이해가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그지? 앉았을 텐데? 그럼 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2x. 얘 분배해줘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5랑 분자랑 곱해주면 되겠죠. 얘랑 분배하면 얼마가 나?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나오겠지.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2랑 분배해 준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분자가 다항식이지. 얘 지금 뭘로 돼? 이게 하트 법칙이지. 그래서 x끼리 묶어준 x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쪼개주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x랑 플러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해주고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지. 동량이니까. 얘는 얼마야? 2분의 4x지? 2분의 4x 마이너스 2분의 5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2분의 5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6이죠?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식이 뭐야? x밖에 없잖아. 얘를 이렇게 바꾼 거지. 이해가?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워. 그냥 넣으면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뭘 주의하라는 게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쓰잖아? 안 돼요. 문제를 확실하게 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괜찮아, 괜찮아. 모르는 거. 여기까지. 봐봐요. 455번 못 봐. 455번? 아니야. 455번. 457번 못 봐. 457번 보면은 예를 들면 A가 뭐야? X-2Y지? B는 뭐야? B는 2X-3Y야? 됐어요? 457번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봐봐. 마이너스 2A-A 플러스 B. 내가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봤어. 이거의 값을 구하래. 이거의 값이 얼마냐? 라고 해봐. 됐어요? 그럼 대입해야 되지. 내가 대입하기 전에 뭐부터 알았어? 정리하라고 했지. 얘 정리돼야 안 돼. 정리돼야 안 돼. 정리 다 된 상태죠. 얘 정리돼야 안 돼. 되지? 얘 정리하자 이거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거. 얘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라지 A 플러스 2 B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그럼 A 대신에 요거 써주면 되고 B 대신에 얘 써주면 그만인 거야. 그럼 쓰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 곱하기 A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Y. 아 곱하기 안 써주고 싶으면 안 써줘도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얼마? 2x-3y.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정리해봅시다. 분배죠. 그 다음 더하라는 얘기지. a 분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 분배하면 플러스 6y. 쫓아왔어요? 얘 분배하면 얼마야? 플러스 4x 분배하면 얼마? 마이너스 6y. 이해가요? 얘랑 먼저 계산, 얘 계산되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x. 계산되죠? 얼마예요? 없죠. 그럼 답은 얼마? x. 끝. 이게 대입이에요. 대입. 이거 뭐 곱셈교 생각 해도 돼? 상관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풀어라라는 말 나와요. 봐봐. 458번? 461번 해볼게. 461번. 문제 잘 파악해. x에 뭐라고 돼 있냐? 대하여. 풀어라.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얘는 이거 봐야 될 거 뭐야? 뭐야? 두 군데죠. 뭐야? 일단 그 문자. 그 다음 뭘 봐라? 풀어라. 풀어라니까 시계에 그것만 있다라는 얘기하면 X는 이렇게 냈다는 거야. X는이지. 풀어라니까 X는. 방정식 푼다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얘는 X는이라는 형태의 꼴을 나타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때의 식이 뭐가 있냐면 4 x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그럼 x는 이라고 나올 거잖아. 그럼 좌변에 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좌변에 x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좌변이 아니라 한쪽 변에 x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 넘어가 봐. x 넘겨버리고 얘 넘어가면 되지.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 5 x는 얘 넘어가 버리면 얼마? 3 y가 나오겠지. 근데 나 필요한 건 x는 이지. 정확하게 1x는 이지. 그러면 5x라고 돼 있죠. 남편을 어떻게 해줘?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야? 5분의 3 y가 되겠죠. 끝이에요. 풀어놔.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밑에 것도 다음 이거 대문자 안에 풀어라라고 나왔어. 풀어놔. 선생님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 450번 위에 있는 문제 읽어봐. A가 X-2Y이고 B가 EX-3Y인데 다음 식을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무슨 뜻이야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식에 뭐만 있어야 된다? XY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지 A랑 라지 B 있다는 거 있으면 돼야 돼. 그래서 대입해 준 거야. 나타내라니까. 이해 가죠? 옆에 마지막에 보면은 464번 한번 해볼게요. 464번 볼게. 464번 3분의 1 V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파이어 제곱 얼마나 되어 있어? H 맞아? 자 여기 H라고 했지? 얘 식에 관해서 풀어나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H에 관해서 풀어나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형태의 꼴이에요? H는 이라는 꼴이에요. 그럼 H는 이라고 해서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해 갔어? 그럼 봐봐. 여기 H만 남아야 되겠지. 그럼 하나씩 없애준다고 생각해봐. 아니 통째로 생각해도 상관없고. 맞아?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부터 없애주면 좋겠죠. 저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등식의 등식. 남들 얼마 못해. 그렇지. 그럼 얘 뭐가 돼? 3V면 파이 R 제곱 H.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파이 R 제곱이 이거 통째로 곱해져 있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남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H는 어떻게 나와? 얘를 나눠주면 파이 R 제곱분의 뭐가 나? 3V가 나오죠. H에 관해서 푼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해가 아니야? 안 돼? 이해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봐도 돼. 어떻게 해석해봐도 되느냐? 얘 자체를 좀 봐봐. 이 파이 R 제곱 H가 파이 R 제곱 H는 어디에 곱해진 거야? 이 분자에 곱해진 거잖아. 근데 H만 남기고 해봐야 되니까 얘는 V는 3분의 8 이렇게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양변 H만 남기면 되니까 양변을 얼마 곱해주면 되니까 역수 취해줘서 파이 R 제곱 분의 3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답 똑같아. 이해가? 요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해볼게. 봐봐. 사다리꼴이 있어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알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평행 사다리꼴인데 얘가 A, 얘가 B, 얘가 H.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갖다가 S라고 했을 때 S 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시작해야 돼. 사다리꼴 그 다음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얼마? H 이렇게 나왔지. 맞아 맞아. 곱셈기어 쌈박하게 어떻게 생각해주면 어떻게 될까? S는 2분의 A 플러스 B 어떻게 되냐? H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맞아?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를 B에 관해서 풀어볼게요. B에 관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문제는 이걸 생략한 상태, 이거 다 생략하고 얘를 그냥 B에 관해서 풀어라 이렇게 나와. 풀어라. 맞아? 그럼 일단 네가 식을 세워 있는 거에 식을 세워. 그럼 이렇게 만들었지. 얘 하나씩 하나씩 뜯어버려. 뭘로? 등식의 성질로. 날카롭게. 얘가 손목같이 날카롭게 만들어갖고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는 거 다 뜯어버려.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양변을 얼마 곱해주기 시작할까? 훌륭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를 어떻게? 나눠줘도 된다. 그런 느낌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가로 안에 있는 B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가로 밖에 있는 것부터 우선 조사줘야 돼요. 일단 양변에 2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줘봐. 그럼 어떻게 될까? 차근차근 볼게. 그럼 2S가 되지. 2S는 H 곱하기 A 플러스 B가 나오지. 이거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개하지 말고 못하고 전개합니까? H로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돼요. 그럼 H분의 어떻게 돼? ES는 A 플러스 B가 나오죠. 그럼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A 빼주면 되겠죠. 그럼 H분의 ES 마이너스 A는 B 나오겠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 따라왔어? 피해버려서 풀었잖아. 등식의 성질 날카롭게 해서 잡아 뜯으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씩 하나씩 조사. 뭐 말하는지 이해가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는 부분이랑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럼 지금부터 여유나 선생님이 8시 반까지 내가 지금부터 60페이지부터 내용 들어가면서 복습하는 아니지? 어디까지 질문하냐? 질문을 했냐? 했어? 생호 초보 틀린 거 다 고쳤고? 내가 몇 페이지부터 틀리면 돼? 60. 6페이지부터?
거기서 질문 다시 없고요. 다시 알려줬겠지? 66고요. 알았어. 66페이지부터 선생님이 대표 유형을 선생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그리고 복습 공식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 복습도 살짝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이거 내용 어렵냐? 근데 얘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장담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오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지 문제 풀면 이제 갑니다. 문제가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시카나를 2칸이 던져줘. 이런 거 2칸이 던져주고 100칸씩 보게요. 나머지 4칸 다른 거. 나머지 4칸 다른 거.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A로도 바꿀 줄 알고 B로도 바꿀 줄 알고 S로도 S는 있으니까 H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뭔 느낌인지 어려워요. 나머지 4칸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등식의 성질. 이참에 등식의 성질을 굉장히 날카롭게 잘 다듬어 놓길 바랍니다. 수 계산하면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도 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어떤 특정 문자에 관해서 풀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겠고. 알겠어요? 그리고 나타내어라 풀어라 문제 중에서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뭐를 뭐뭐에 관하여 풀어라. 뭐뭐를 뭐뭐에 관하여 나타내어라. 뭐뭐에 대하여 풀어라가 무슨 말과 똑같은 이런 거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차차 하게 됩니다. 기본 원리는 이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답률이 높으면요. 오답률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고. 지웠는데 시간하고 힘하고 다 뺏기게 되네. 이렇지 마자. 그래요. 509번부터 보면 되나요? 맞냐? 509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니까 잘 보세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5.2 곱하기 4.8 이거를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공식이 가장 편리한가? 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 이거 처음에 선생님 설명할 때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준이 되는 숫자. 왠지 눈에 확 들어. 느낌이 확 오는 feel. 그 숫자의 느낌. 응? 뭐 없어? 오, 역시. 5.0. 5.0. 아유, 좋지. 5.0이라는 숫자가 확 들어온다, 이거. 5.0. 아직은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5.0. 아직은 이런 느낌으로 돼요.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까지는. 5.0이라는 거 5.0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수리자의 직권입니다.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요. 5 마이너스, 5 플러스 얼마 하면 돼요? 0.2죠? 그죠? 곱하기. 얘는 뭐야? 5 마이너스 0.2죠? 이해 가냐, 안 가요? 이해 가요? 어?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 지금? 그렇지. 합천하는 거. 문제 파악하듯이 합천하는 거 보여야 돼. 알겠어요? 한 몇 번일까? 한 몇 번이야? 500번. 한 번. 어려워요? 괜찮죠? 쉽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512번 볼게요. 512번. 512번 보세요. 512번. 원하는 두 개씩은 가봐야지. 곱셈 공식 이용해갖고 2016. 분의 2015 곱하기 2017. 그 다음 플러스 계산 순서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곱셈부터 하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안 되죠. 실제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어떻게, 아, 내가 좀 무식하게 풀었구나 이런 느낌 와야 돼. 자, 예나 역시 마찬가지야. 필. 숫자. 의심치 말죠. 해봐.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괜찮아. 2020? 2020? 아, 처음에 네가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워하지 마요. 잘 봐봐, 얘들아. 아, 얘네가 202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어. 그럼 얘네 2020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문제를 푼다면. 2020 마이너스 얼마?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020 얼마? 마이너스 5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020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똑같이 2020이니까. 맞아요? 여기 지금 딱 보면 곱셈공식에서 어떻게? X의 개수가 1일 때 그걸 쓸 수 있잖아. 2020의 제곱. 맞아? 2020의 제곱. 이해가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고 마이너스 8 곱하기 2020. 얘랑 얘랑 곱하고 플러스 15. 그냥 플러스 1까지. 맞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 아니면 어려우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치환이라는 거 알려준 적 있지. 수식 쓰는 게 힘들면 요런 거 한번 해봐요. 2020을 A라고 써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A 마이너스 4. 얘는 A 마이너스 5. 얘는 A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편하겠다 싶으면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하면서 느는 거야. 얘네가. 그 직관적인 수학의 숫자를 발견한다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문자로 줬을 때 분모가 다항식이면 골치 아프지 않을까? 골치 아프겠지? 분모가 다항식이면.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분모가 다항식이 되지 않게, 다항식이 되지 않게, 나 같으면 그냥 2016을 내가 뭐 t 이렇게 잡아볼게요. 2016을. 그럼 얘를 2016을 t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t분의? 맞아요? 2016, 2015? 이거 두 관계 무슨 관계? 1차이지. 한마디로 t에서 얼마 빼? 마이너스 1 빼면 되겠죠. 얘는 t에서 하나 더 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이죠. 이해 갑니까? 자꾸 보여요. 해봐야 늘어.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면 굉장히 껄끄러워요. 문제 풀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016을 생각해 본 거야. 이렇게 푼다고 답 안 나오겠냐? 답 나와.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쉽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경험의 차이기도 하는데 많이 해보면 는다 얘가. 경험의 차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야? t분의. 합쳐지? 그럼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얘 없어지겠지. 그럼 t분의 t제곱이니까 뭐만 남아? t만 남겠지? 아, 이거 계산할 때 뭐만 남아? t만 남았대. 이거 계산할 값이 얼마나 남아? 그렇지, 2016이겠지. 얘는 이해가?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걸 망설이지 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야. 근데 네가 이제 식을 세우다 보면 야, 2020보다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이런 느낌이 온다고. 얘가 그러면서 수학 느는 거야.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건 아니고 따라만 하는 거는 안 늘어. 이해 갔어? 그 다음에 513번 볼게요. 513번. 아니, 예린이가 제일 잘하고 잘 할 것이고 제일 자신 있어 할 것이고 제일 재밌어 할 곱셈 공식에 활용이 나왔네. 그잖아. 수학을 잘 할 예린아. 아니야? 별로야? 자. 이거의 값이 그려졌어요. 자, 간단한 거니까 뭐 암산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린이 충분히 한번 해봅시다. 어머 세상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읽자? 제곱의 합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 일단 제곱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표현해. 합이 있으니까 합을 어떻게 하자? 일단 제곱을 해보자. 맞아? 합을 일단 제곱을 해보니까 얘가 뭘로 보여? 얘가 뭘로 보여? X의 제곱 플러스 2, XY 플러스 Y 제곱 따위로 보이게 된다. 근데 얘랑 얘는 같아지려니까 여기까지 같은데 얘가 하나 더 있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또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 X, Y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 가요? 얘 갔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지. 파란색 생략하고 파란색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 머리로 보는 거야? 괜찮아!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합을 어떻게 하자? 합을 어떻게 하자? 제곱하면 이거 대입하면 되지 그냥. 뭐 어떻게 오? 아 진짜 이렇게 괄호 써있네요. 괄호 쳐있네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이거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xy라는 뜻이지. 마이너스 2 곱하기 xy가 얼마야? 3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5 제곱하니까 얼마? 25. 이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19라고 하나요? 맞아요? 답은 얼마? 19 이렇게 하면.
하나 더 가볼게요. 515번 한번 볼까요? 515번. 얘, 나, 내가 풀어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거지. 예린이가 다시 해봐야 돼. 알겠죠? 자, 보세요. 이번엔 제로가 뭐가 있대요? 합이 있대요, 합. 그 다음에 곱이 있대요. 곱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지금 뭘 구하래, 이번엔? X-Y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것이 얼마 나오냐고 묻고 있대요. 봐봐. 자, 그럼 예린아, 어? 차에 대한 제곱을 갖다 물어봤는데, 제로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합하고 곱밖에 없죠? 근데 일단 곱보다는 합을 좀 이용해 줘야 되겠지? 합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어떻게 하자? 전체 제곱하자. 비교해 보자, 이거지. 비교해서 얘를 싹 봤더니만, 내가 왜 이걸 파란색으로 줬을까요? 비교해 봤더니만, 세상에, 여기 뭐가 보여?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있고, 얘는 뭘로 보여요? 난 분필도 많은데 왜 자꾸 짤딱한 걸 이렇게 잡고 고생하고 앉아있을까? 손가락 아프게. 아 진짜 무슨 신분이 이건? 분필이 없네요.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 있네요? 아이 진짜. 아 이거 아껴 내가 어디다 쓰려고. 씨. 얘는 뭘로 보여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나 편해. 씨. 팍팍 나가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아 이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xy 여기 플러스 xy야. 아 마이너스 xy가 같아져야 돼. 플러스 xy랑 아이씨 동량 계산하듯이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하면은 그렇지 4xy 그렇지. 처음에 안 되면 쓰면서 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허락한 거. 근데 나중에는 안 돼. 알겠죠? 아니, 이 상태로 놓고서 이제 시계값 대입하듯이 얘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2를 제곱하라는 얘기. 이건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지? 괄호 쳐주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지. 이런 부호는 없어. 알겠죠? 괄호 쳐주고 써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4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 답은 얼마? 20 이렇게 나와. 아주 간단하네. 맞아? 이제 여기서 LN이가 더 나간다면 헷갈려 보면 듣기만 해. 더 나간다면 더 나간다면 이제 공식을 배웠어. 제곱의 합이라는 공식은 뭐야?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두 배 합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합에 대한 제곱 합에 대한 제곱이니까 합을 어떻게 하자? 제곱하자. 합을 제곱하자. 합을 제곱하니까 얼마? 20 마이너스 두 배의 곱 이름은 답 나오겠지. 뭔말인지 이해 가지. 그렇게 해서 제곱의학 같은 경우에 빨리 계산하는 것도 자꾸 연습해놔야 돼. 516번 볼까요? 516번 A플 먼저 나보다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자꾸 대답해야 돼요. 공부의 기본은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내가 쓰라고는 안 하잖아. 정말 좋은 선생님이지 않니? 다 쓰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문으로 보고 듣고 읽어요. 알겠죠? 먼저 나보다 먼저 계산. 내 계산 따라오면 안 된다. 네가 더 먼저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계산이 틀린. 내가 선생님이 계산이 틀릴 때도 어떻게? 저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자, 볼까요? 조금 특수한 형태긴 한데 우리 이걸 뭐라고 읽느니?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지? 뭔가가 제곱되고 뭔가가 제곱되고 둘이 더해졌네. 진짜 유치해라. 이해가? 제곱되고 더해졌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해? 아이 잘하네요. 제곱이야.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야? 쓰는 말이야. 수학 선생님들이 다 쓰는 말이야. 이상한 말 아니야? 아, 이거 구분해야 돼? 완전 제곱식, 합의 제곱, 차의 제곱과 제곱이야. 이건 구분해야 돼? 제곱의 제곱 구분해야 돼? 제곱의 차를 합차고 얘는 제로가 뭐밖에 없어 지금? 합밖에 없지. 합밖에 없어요. 왜 합밖에 없는지 잘 봐. 일단 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해주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봐봐. 얘는 좀 특수한 형태라 그랬잖아. 왜 특수한 형태냐? 이 새끼 전개시켜 볼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A제곱. 뒤에 거 전개시키면 얼마? A제곱분의 1이지.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니까. 이 짤짤이지. 왜 특수한 형태야? 이 새끼 곱이 얼마나? 2예요. 곱은 2예요. 곱이 숫자가 나와요. 1차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라고 했던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걸 딱 네가 전개시킬 줄만 안다면 이런 문제 그냥 껌쩍쩍 씹어주면 되죠. 그냥. 얼마에 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지. 여기 있는 그대로 놓고서 대입해보자. A 플러스 A분의 1은 얼마? 8이지. 8을 갖다 쑤셔 넣어보자. 응? 8씩 쑤셔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어이, 그러면 이거 세상에나. 이거 얼마? 64 마이너스 2니까. 62라고 하죠, 이런 거. 그죠?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하나도 너무 안 어려운데 너무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했나? 괜히 겁주고. 하나도 안 어려워. 아유, 쉽다. 아유, 맞아. 점점 하다 보면 재밌어요. 난 선생님 이제 슬슬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재미없나? 아직 재미없어. 난 이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괜히 볼까요? 이거 봐봐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얼마래? 얘는? 14래. 어머 세상에. 이번에 제곱의 합을 준 거야. 제곱의 합을 준 거야.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관 있나 뭐? 상관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 거리 속력 알면 시간 알듯이. 속력 시간 알면 어떻게? 거리 알듯이 똑같은 거잖아. 아니, 이거 제곱의 합을 줬으면. 뭐 나머지 하나 구하면 되는 거지 뭐. x 플러스 얼마? x분의 1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생긴 형태는 좀 특수한 형태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왜 특수한 형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x는 얼마다? 0보다 크다. b 플러스 9도 1만하네. 근데 잘 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어진 합을 어떻게 한다? 합을 어떻게 한다? 제곱해 주는 거잖아. 그치? 이거 제곱해 주고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나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2자 짜리 해주면 얼마?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제곱분의 1 얼마지? 14지? 그럼 여기도 얼마래? 14만 쓰면 되잖아. 대입하듯이. 맞아요? 얘가? 그럼 요건 얼마예요?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여기 16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물어본 건 지금 뭘 물어봤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물어봤지. 그럼 해석해봐. 이 식 자체를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대? 16이 나왔대. 야, 어떤 수 제곱해갖고 16 나오는 수가 뭐니? 4하고 끝까지 생각해야지. 4하고 5도 있어요. 마이너스 3도 있죠. 이거 복부호라고 그래, 복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4.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지. 안 보면 큰일 나죠. x는 얼마?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야? 4죠. 왜? x는 0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막 어렵진 않죠. 그죠? 당연하죠. 내가 풀어주는데. 그 다음, 520번. 520번 볼게요. 야, 너 설마 녹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지금? 녹화하고 있냐? 아, 녹화하고 있는 거죠.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참. 정말. 다시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나요? 520번이죠? 920번 볼게요. 520번을 보게 되면요. A가 얼마야? 아이고, 이것도 좀 너무 유치하다. A가 얼마? 2X 플러스 얼마? 5? 아, B가 얼마? B가 3X 마이너스 4Y. 3X 마이너스 4Y. 이건 참. 이거를 하나 놓고서 별로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놓고서는 내가 왜 시험을 자꾸 보고 있을까요? 이거 펼치면 되는데, 잠깐만요. 바보인가 봐. 아, 몇 페이지? 페이지 몇이죠? 페이지 몇이야? 67. 67페이지야? 520. 아, 편하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거 갖다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얘는 칠 한 번? 이거 나만 볼까? 나만 봐야지. 그건 나만 보는 거야. 보지 마. 알겠죠? 뭐 볼 것도 없어요. 문제 내가 쓸 테니까. 칩 한번. 칩 한 번 집중이 잘 될 거야. 정리해야 되겠지? 그죠? 문제 한번 봐봐. xy에 대한 뭘로 나타내? 식으로 뭐하라? 나타내어라. 아니, 매번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쓸 수는 없어. 어쨌든 나타내래. 그지? 뭔 문자에 관해서? x. 한마디로 뭐야? 식이 무슨 문자만 있어야 돼? X하고
Y만 있어야 돼. A하고 라지 A하고 라지 B 어떻게 해? 오셉버드라는 얘기지.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말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 이런 문제. 그럼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보기 좀 좋은 상태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얘는 정리되지, 안 되지? 얘는 정리, 얘 정리 안 됐어. 정리됐지. 얘는 정리됐어, 안 됐어. 정리됐지. 그럼 얘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도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 얘는 정리됐어, 안 됐어? 정리 안 됐어. 아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정리부터 합시다. 정리 조금 빨리 하면 할까? 조금만 빨리. 조금만. A는 A끼리 계산할 거고, B는 B끼리 계산할 거잖아. 싫어? 싫으면 안 하고. 막 굉장히 거부감 들어, 막 두드러기 나냐? 그런 건 아니지? 3A랑, A끼리 B끼리죠? 3A랑, 이거 분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어휴, 잘하네. 그러면 3A? 마이너스 2A지. 그럼 얼마야? 그래, 바로 그거지, A. 마이너스 B죠? 이거 분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아이고,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A 대신에 뭐 넣어? 저거 넣으면 되고, B 대신에 뭐 넣어? 저거 넣으면 돼. 알겠죠? 저거 넣어, 저거 넣으면 돼. 쓰셔 넣어. A 대신에 넣자. EX 플러스 Y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좀 더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요즘 또 이제 2016년도 안전한 해야 되잖아요. 어? 그 전까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안전하게 가자. 2 곱하기 얘 얼마야? B는 3X 마이너스 4Y. 얘는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할 것 같다. 이 정도는 뭐 그냥 할 것 같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X는 X끼리고 Y는 Y끼리 아니야? 그렇지. 내가 잡소리하고 잔소리할 때 예린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그 눈빛으로 날 보면 안 되지! 지금 펴봐야지! 내가 잡소리하고 있을 동안 예린이는 뭐하고 있었는데 날 보고 내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저걸 계산해서 내가 얘기할 때 딱 대답해주는 거야. 그런 게 먼저 앞서 나가는 학생의 자세. 자, 어차피 뭐 동량 계산할 거니까 2x고 마이너스 6x죠? 그럼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4x. 아이고, 이거 엄청 계산도 빠르네. 선생님도 더 빠른 것 같네요. 5y 플러스 얼마? 8. 8y. 그럼 얼마야? 플러스 13y. 아, 훌륭하죠. 플러스 13y. 내가 하는 칭찬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에서 이 헐티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칭찬이야.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라 자꾸 계산해야 돼. 그런 노력, 그런 의지, 그게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답 몇 번입니까? 답은? 안 나오나요? 뭐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니까 여기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522번 해볼까? 522번. A 한번 볼까요? A는 3분의 2x 마이너스 y, B는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A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A를 갖다가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한마디로 라지 B 대신에 수저 넣으라는 얘기지? 정리 되냐 안 되냐? 정리 돼? 정리 안 됐어? 정리 우선 일단 됐다고 생각하면 얘도 정리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얘 정리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아이씨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얘부터 정리해주자.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 정리하면 뭐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천천히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니까 날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시간 보고 있어야지. 이거 날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내 얘기 따위는 귀담아 듣지 마요. 뻔해, 뻔짜인 얘기잖아. 선생님 하는 얘기 언제부터 이렇게 잘 들었다 그래. 너는 니꺼 해야 니꺼 하면 돼.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분 중이에요, 지금. 잔소리. 교화. 세뇌. 니는 니 학과 하면 돼. 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지금 시간 걸어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마 나와요? 3. 라지 A. 그 다음? 마이너스 12. 괜찮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 대신에 넣고 B 대신에 넣으면 되겠네. 맞아요? 넣어도 돼요? 알겠죠? 넣을게요. 3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A가 이거 얼마? 이거 얼마냐 이거? 3분의 2X 마이너스 Y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2 곱하기 얼마예요?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인가요? 됐어요? 약분 하면 4 남겠다? 4는 분자 다항식에 분배되어야 되죠? 한꺼번에 가볼게요. 여기 얼마 남았어요, 일단?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맞죠? 아니면 플러스로 고쳐주고 마이너스 4를 분배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붙여주고 플러스 4를 분배해줘. 이해가? 아니면 마이너스 4라고 해서 분배해주고 바로 써줘도 돼.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심심하네.
마이너스 4가 바로 분배돼서 써주는 거라는 거. 아니 뭐 되게 거부감 너무 안 해도 돼. 괜찮아. 또 해봐도 될 것 같아? 네. 어, 괜찮으면 해보면 돼. 마이너스 4를 바로 분배해주면 여기 얼마 나올까? 플러스 4 X. 그 다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와, 이렇게 나오네. 동량계산 되겠다. 그치? 시작. 플러스죠. 응, 플러스예요. 6 X 9 내가 틀렸어. 맞아? 뭐 답 맞겠죠? 틀리면 예린이가 푸는 게 틀리면 예린이가 틀린 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고 볼게요. 523번은 어떤 내용이냐. 잠깐만. 523번을 풀 거야. 선생님 지금 잠깐 칠판 좀 지울게요. 523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보고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훌륭하네요, 진짜.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실에서 집에서 짬박해갖고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그거 아닙니다. 학원을 다닐 때 다니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원 수업도 이용하고, 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자기 주도학습이지. 혼자 고독하게, 동굴 속에 짱박혀. 이거 우리 시대가 어느 때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6x-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8을. 문제 볼까요? y에 관해서 풀라 그랬네. y에 관하여 풀어라. y에 관하여 풀어라. 아유, 이 말. 뭐 나타내라가 아니라 풀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타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 Y는 Y에 관해서 풀어라고 하면 그때 더 문자 더 문자 더 문자는 이렇게 Y는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지. 나타내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계 그것만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한쪽 변에 Y만 있어야 돼. 나머지 싹 다 이왕 시켜버리면 된다. 맞나요? 맞아요? Y가 있는 걸 좌변으로 하고 X가 있는 걸 우변으로 가보자 이거야. 맞아? 그 마이너스 5Y 그대로 냅두고요. 여기 Y 옮겨오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Y인가요? 맞아?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X고요. 여기 3에 마이너스 3X 그대로 있었고요. 여기 플러스 8 그대로 있고요. 이거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 나오겠죠. 이거 앞에 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9 Y가 나오겠네. 그렇죠?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9, X.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선생님 좋아하셨죠? 18. 남배 마이너스 9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9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샥. 그지? 샥. 되면서 얼마 돼? 플러스. 어머, 세상에. 마이너스 9로 18을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어려워요? 아, 쉽죠? 쉬운 건 쉽다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할만하네요. 수학이 할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어렵다고 했으면 계속 꽁이 있어갖고 궁시렁궁시렁 돼요. 1번. 다음 등식. 네모 안에, 대괄호 안에 문자에 대해 푼 것으로 알맞은 large m이라는 게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돼 있는데 얘 요 캡슐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A만 남겨놓고 썼다는 게 이렇게 하는 얘기지. 등식의 성질 날카롭게 만들어서 싹 다 어떻게 막 어? 그 얼어붙은 전을 떼듯이 이런 느낌 안 가요 혹시? 아직 모르죠 학생이니까. 얼어붙은 전 그게 하, 집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 대구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반찬을 보내줘요. 전 같은 거 명절에 그러면 이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짝바짝 얼어요. 그걸 떼려고 그러면 막 힘들고. 그러면 날카로운 칼 같은 걸 이용해갖고 틈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떼. 그지? 계속 지판을 보는 거야. 먼저 계산하고. 내 잡술하는 게 신경 쓰지 마. 그 떼갖고 이렇게. 칼이 뭐다? 등식의 성질. 날카로운 등식의 성질. 얼어붙은 천. 그게 바로 문제다.
시간을 충분히 끌어들고 양분을 얼마 곱해주기 시작할까요? 2 곱해주기 시작할까요? 2 곱하니 얼마 좌변은? 2 라지 A 플러스 B 어 A는 얼마? 2 라지 마이너스 B 암산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요 얘만 남겨놓을 거지? 싹다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이라는 개념보다 옮긴다 양변에 2 곱하면 요거대 빼줘 얘는 2n-b 이런 느낌 간단한 거는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2번 아, 볼, 에, V는 SH 너무 쉽네요 이건 이것도 문제라고 그냥 이거 아 이거 껌이죠 껌 S는 시작 H분의 V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3번 3번 이거 뭐예요? V는 TS T분의 T분의 S V는 T분의 S 이거 T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이것도 너무나도 쉽죠? 나랑 배운 학생들은 너무나도 쉬울 겁니다 호흡이죠? 나와요 호흡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나랑 안 배운 거죠? 대각선 그럼 S는 어떻게 돼? S는 T 곱하기 V죠? 그 양변에 어떻게? V로 나눠주게 되면 V는 어떻게? S가 되죠 지금 이것만 보고도 나와의 호흡이 생각이 안 납니까? 원래 기본은 대각선인데 내가 이렇게 생긴 거는 얘랑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리 바꿔도 된다고 했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해요 써먹지 못하고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넣는 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꺼내는 게 문제지 니들은 그 머릿속에만 자꾸 넣어놓고 있으면 언제 써먹을라 이것도 봐봐 H는 이거 H는이라고 나타나는 거잖아 H는 한꺼번에 갈 거야 얘네는 한꺼번에 A 플러스 B는 어디에 곱해진 거니? 이거 분자에 곱해진 거지 전부 다 맞죠? 그럼 얘만 분자에 곱혔다고 생각하면 2분의 A 플러스 B H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 얘만 보자면 2분의 A 플러스 B 그냥 H가 곱해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H는이라고 나타내고 양을 얼마 곱해주면 돼? A 플러스 B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이해 가서?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죠 H는 이라고 남겨놓을 거니까 일단 어떻게 해? 일단 양변을 얼마 곱해주기 시작해? 2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얼마? B, H는 양변을 2 곱하면 2, S H는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오른 못하면 4번이에요 4번 A 플러스 B는 예스 4번 5번 마지막 이런 것들 나오면 애들이 많이 헤매요 많이 헤매요 EX EX 플러스 Y 이하 2 EX 플러스 Y는 180 얘를 X에 가면서 이것도 문제라고 자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는 180 마이너스 어떻게? Y 그 다음에 양변에 X로 나눠줬더니 어떻게 돼요? 2분의 180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얘를 그 분자 다항식이지. 얘 끄집어내주면 하트 법칙이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80이니까 90 마이너스 2분의 y. 됐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이쪽에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가 유형 18번에 나오게 되는 526번을 선생님이 풀어줄 차례입니다. 526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게 열이나 뭔 말이에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아,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부터 파악하는 거야? 그치?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다 좋대 이제 웃기가 없었지 526번 자 3x 마이너스 y가 4 근데 2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거를 문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범문자가 뭡니까? x지. 식에 뭐만 있어라? x만 있어라. 뭘 없애라? y를 없애라. y 대신에 뭘 해라? 대입할 뭔가가 필요하다. 다시 상호관계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식에 뭐만 있어라? x만 있어라. 식에 x만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 저기에서 y를 소거해라. y를 소거하라는 말은 y 대신에 넣어야 할 뭔가가 필요한 거지. 그럼 y 대신에 넣어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 표현 잘 봐. 얘를 y에 관해서 풀어야 되겠지. 풀어야 되겠지. 얘를 y에 관해서 풀어야 되겠지. 무슨 뜻이야? 얘를 y에 관해서 푼다라는 건 y는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지. 그게 y 대신에 대입하기 가장 좋은 형태죠. 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이런 용어들을 쓸 거야 이제. 얘네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자꾸 써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y를 소거해라. y를 소거하라는 말은 y 대신에 넣어야 할 무언가, y 대신에 넣어야 할 대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y 대신에 넣어야 할 대입할 무언가는 y는 이라고 나타내는 게 좋으니까 얘를 y에 관하여 어떻게 해라? 관하여 풀어라 라는 말이라고도 같은 거지. 그죠? 뭐 이런 말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꾸 익숙해지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얘 y 관해서 풀어버리면 y만 넘어가면 되죠. 4 넘어가면 되고. 그럼 y는 어떻게 나와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요? 그럼 얘를 넣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 놨으니까 이제 문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얘를 하는 거니까 우선 일단 대입해야 되는 거지.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한 상태를 보세요. 깔끔합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나요? 깔끔하게 갑시다. 자, 얘 깔끔하게 가면, 얘 깔끔하게 가면 어떻게 돼? 깔끔하게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에서 싹다 한꺼번에 한 번. 3x. 3. 3x. 시간 끌어주려고 했대. 시간 끌으려고 무슨 얘기를 하지? 이 생각에. 6x고 마이너스 3x니까 3x. 굿. 그 다음에? 7. 4y고 플러스 3. 7? 플러스 7. 7?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맞아요?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y 빼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7 곱하기 얼마? 바로 쳐주고.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하나, 둘, 셋! 24x. 그다음에 526 넘어가면요 모두 있는 거 아니에요. 520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바로 대표형만 우선 일단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530번 볼게요. 530번 x-2y는 0, 5x 플러스 2y 분의 2x-7y의 값은 얼마냐? 단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수학에서는 그냥 준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지. 에나 봐봐. 얘 값을 구하래. 어머 세상에, 분수로 나타내고 분자가 저렇게 있고 분모도 다음지 분자도 다음지 약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모로 나타내 있는 두 문자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요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냐? 일단 두 가지 요령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요령은 뭐냐면 인수분해라 그래서 얘를 곱의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곱의꼴로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됐어. 이건 넌 아직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문자로. 얘는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얘는 아직 안 했는데. 얘는 중3 거야? 얘는 중3 거야? 얘는 중3 보고 얘는 중2 거에 가능해. 중2도 가능해. 얘를 한 문자에 나타내는 거야.
그럼 상상해. 상상해. 상상이 어렵냐? 상상이 어려워죠? 상상? 이미지널이? 아닌데? 이미지? 상상? 판타지? 아무튼 상상 한번 해봅시다. 판타지라고 합시다. 판타지라는 걸 펼쳐봐. 얘가 한 문자로만 있고, 하여간 한 문자로만 있어. 둘이 갖다 봐, 문자가. 어, 이 동료형 계산, 동료형 계산하면 마지막에 나온 뭐에? 부모 부재에 똑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나쁜 되겠지. 이해가 안 가. 눈에 좀 보여요? 어, 이게 스쳐갑니까? 빠따지들이? 안 가지? 아직 안 가?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자꾸 생각하면 해봐. 자, 무슨 뜻이냐?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는 X-2Y는 0이라고 했죠? 이랬을 때 식을 잠깐 바꿔볼게요. 2Y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Y 넘겨버리면 X는 2Y지. 대입하기 좋은 상태는 X는 2Y라고 했으니까 X를 소거해주는 게 편하겠죠. X 대신에. 그럼 X 대신에 2Y를 여기다 수정한다고 생각해봐. 이해가요?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Y, 마이너스 7, Y가 될 것이. 얘는 5 곱하기 얼마? 2, Y, 마이너스 플러스 2, Y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얘 계산하면 10Y죠. 얘 계산하면 얼마? 12Y지. 이해가? 얘 계산하면 4Y죠. 4Y 마이너스 7Y니까? 그렇지. 분모 분자에 똑같은 문자인지. 곱하기 형태의 꼴로 나타내지. 이거 분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문자? 이 문자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사라지겠지. 약분 돼서. 똑같은 숫자 있으면 우리 똑같은 숫자 곱해주면 약분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얘만 남죠? 답은 안 남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신기하지 않냐? 얘 신기한 거야, 이게. 답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3분이네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요런 이름은 이거는 530번에다가는 좀 써놔. 530번에다가 문제 여기다가 살짝만 써놔. 한 문자로 나타내. 한 문자로, 한 문자로 나타내. 통일시켜. X나 Y 둘 중에. 그러고서 풀어봐. 그래서 계산되는 건 어떻게? 계산될 때까지 계산해보고 마지막에 문자가 이렇게 탁 나왔을 때 약분해주는 센스. 그러면 꼭 한 번만. 난 몇 번인가요? 533번. 533번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다리 꼴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다리 꼴. 아, 그럼 이게 또 다시 한번 원 모어 타임? 무슨 원 모어 타임입니까? 아씨. 아니 나 원 모어 타임 하자 그냥. 어. 아까 해줬던 건데 또 모르니까. 아 해야 되겠네. 잘 봐. 문자 잘 봐봐. 문자 잘 봐봐. S라고 할 때 A를 A를 S, B, H에 관한 식으로 뭐해라?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했지. 이제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얘네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봐봐. A를 S, B,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얘기지. 자, 이거부터 좀 바뀌기 힘든다. 얘네가 헷갈려. 나타내. 뭐를? 그렇지. A야, S, B, H야. S, B, H야. 나타내어라 바로 앞에 있는 문자에 되는 거야. 아주 구식. 잘 얘기했어요. 시계 뭐만 있어야 돼? 얘만 있어야 돼. 시계는 무슨 문자만 있어야 된다고? S, B, H만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돼? A는 시계는 없어야 돼. 그럼 A는 어떻게 해라? 딴 데로 옮겨야 돼. 시계는 없어야 돼. 물론 이것도 시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이 말은 이런 형태의 꼴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같은 말이 뭐야? A를 S, B, H에 나타내어라. 이 말은 A에 관하여 이런 형태의 꼴이니까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 말. A는 이런 거 나타내는 거잖아. 뭐랑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이 말은 얘나 형태의 꼴을 나타내면 시계는 S, B, H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딴 데로 넘겨야 되는 거야. 그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생긴 꼴이 이질하게 됐다 이거야. 꼬라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결국은 뭔 말하고 똑같다? 레이건에서 풀어놓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야. 헷갈리지 마. 이거 초반식으로 하면 애들 헷갈려. 엉뚱한 답들 써놔요. 어를 그에게 나타내라. 그 요 문자를 봐요. 어우 막 미쳐버려. 뭐뭐 를 따위 앞에 있는 문자는 무시해. 씹어버려. 무시해. 그 얘가 얘랑 같은 말이라고 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마디 어떻게 하라고. 이것만 이것만 알아. 이것만 나타내. 뭘로? S, B, H로 나타내래. 그럼
그럼 에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넘겨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야? 아이가 틀어놔. 중간식으로 나올 걸 생각해봐야 돼요. 엉뚱한 단 많이 나옵니다. S는, B는, A 플러스 B는 이딴 식으로 막 써놔. H는 이것도 있고요.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얘가 A에 관해서 풀어놔는 말하고 똑같아. 일단 그러면 A는 이라고 해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없을까? 넌 천재가 아니야. 나도 이거 못 찾아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S부터 그냥 찾자, 이거. S는 어떻게 해요? 상대의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A 플러스 B 곱하기 얼마? H. 곱하기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 H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이거 A에 관해서 풀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A는 어떻게 될까? 양면 얼마 곱해줘? ESG, ESG. ESG. ESG 됐죠? 그 다음에 얼마 나눠줘? H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 빼줘?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서 답 찾으면 너 답을 찾아봐. 몇 번이야? 답 찾으면 몇 번이야? 자, 보이지? 1번이지? 자, 안 보이지? 얘들아? 봐봐. 얘랑 같은 건 뭐야? 같은 말, 이거 같은 말이야, 안 같은 말이야? 얘를 그냥 통분해 준 거야? H면 HB지. H 곱해주면 되니까. H, BH. 똑같은 말이야? 이거 같은 말이야? 문제 이렇게 나와서 니 낚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편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식에서 좀 잘해. 그 다음. 원뿔, 혹시 뭐 부피고 하는 거 몰라? 원뿔은 누구한테 배웠죠? 선생님한테 배웠네? 당연히 알겠네요. 당연히 알 거 아니야. 농도 기억나요? 농도가 뭐야? 진하기라 그랬지, 진하기. 농도 진하기. 그치? 내가 이거 보통 얘 갖고 얘기했듯이 소금물이나 설탕물 갖고 얘기했냐? 아니면 혹시 무슨 가래물, 침물 이런 걸 얘기했냐? 가래물 같은 걸 얘기했냐? 침물? 더럽게. 농도는 어떻게? 소금물의 양. 전체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곱하기 100. 그 농도야.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공식 모를 때는 어떻게? 아, 공식 몰라서 못 풀겠네? 이런 자세는? 갖다 버려요.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외워. 이해 갑니까? 원가, 정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앞에 방정식 부분에서 보면은, 있죠? 원가 찾고, 정가 찾고,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금. 이익금 어떻게 나와? 이익금. 판매가에서? 정가 빼는 거야, 원가 빼는 거야? 정가? 원가 빼는 거야. 판매가에서 얼마 뺀다고? 원가 빼는 거야. 알겠지? 불안불안하다. 야, 예린아. 너 이거 537번 넓이 어떻게 입어야 돼? 오. 전체에서 얼마? 전체에서 나머지 3개 빼주면 돼. 너 아직 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있겠어? 이해가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그냥 일단 해야 봐. 곱셈 그리고 지금 예린아, 너 어려운 부분이 곱셈 공식 변형이 아니고 곱셈 공식 자체야. 곱셈 공식 자체야? 선생님. 숙제. 학교 프리뷰 문제 끝까지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잔인하잖아. 주말인데. 예린이 방학이니까. 숙제는 그 프리뷰 문제 전까지만 해.